그냥 저거랑 겹치다. 해보지 않은 새로운 장르가 아닐까. 100% 예능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100% 드라마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. 굉장히 현실 같은 세상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우리 멤버들이 플레이어로서 한번 활동을 하는 느낌이 있다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추리 예능을 기획을 했어요. 저희가 이제 주력하는 예능 장르에 드라마적 요소를 좀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10회를 관통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요. 그 안에 이제 버라이어티적인 게임과 좀 리얼리티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좀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. 100% 사전 제작이라는 시스템이 궁금하게 되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추리하는 게임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너무 재밌겠다 해서 왔습니다. 거기에 범인은 나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범인이잖아요. 10개의 사건이 모여야 전체적인 큰 맥락이 보이게 되거든요. 저희들은 사실 그런 출중한 능력을 가진 감정이 없어요. 근데 신기하게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. 190개국의 그 신기자분들의 반응이 또 어떨지가 설레기도 하고 되게 영광스럽죠. 마지막 엔딩이 아닌가 싶어요. 소름이었죠. 뭘까? 대웅이 형 같이!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어미는 바로 너! 곧 공개됩니다. 내가 바로 감정이다. 내가 바로 감정이다.